LVS의 이정훈 공업박사입니다. 오늘은 310와트 크리 3200 화이트인 카 쇼할 때 많이 쓰는 라이트인데요. 요새 교회에 먼 거리 용으로 많이 씁니다. 이거는 310와트고요. 31개의 10와트짜리 LED로 되어 있고 크리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렌즈는 15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팬이 좀 있어요. 그래서 팬 소리가 좀 나는데 요거는 먼 거리용 한 10m, 15m용으로 쓰기 때문에 크게 저세온 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제가 불밝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불입니다. 굉장히 밝죠? 굉장히 밝습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입력값은 310와트인데요. 여기 보시면 출력값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봐주세요. 출력값은 지금 현재 몇 와트냐면 236와트입니다. 237와트. 그렇죠? 237와트. 많은 분들이 입력값이 뭐 162와트다, 180와트다, 뭐 200와트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워와트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실제적으로 이 등에 대한 LED 칩에 대한 어떤 히트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, 요거를 전체를 다 흘리면 LED 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올릴 수가 없고요. 그래서 현재 요거는 310와트지만, 현재 저희들이, 아웃풋, 출력값을 측정을 하면 235와트 정도 나옵니다. 236.7, 그러니까 237와트 정도 나오니까요. 굉장히 LED가 밝죠. 그죠? 굉장히 밝습니다. 요게 보통 그래서 자동차 전시할 때 자동차를 포인트 하기 위해서 만든 조명인데 요거를 저희 교회 먼 거리용의 영상용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밝고요. 먼 거리에서 비출 수 있는 이게 카 라이팅입니다. 카 라이팅. 그래서 별명이 이제 카 라이팅인데 요게 31개 10와트짜리고요. 3200개고요. 연색성은 한90 정도, 85에서 90 정도 되고, 저희들이 지금 요즘 교회에 먼 거리용으로 밝게 쓰는 거에 거리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명입니다. 그래서 LED 스포트라이트 슈퍼스타 310와트입니다. 310와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